이분이 네. 구독자분이신데 네. 무당 선생님한테 좀 피해를 입어갖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용무 TV는 아니죠? 네. 용무 TV 선생 아니죠? 아니에요. 어. 네. 용무 TV 선생 아니면 내가 할 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같은 우리 식구니까 좀 말을 좀 가릴 수도 해야 되고. 일단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 들어봤죠. 부분하고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분도 몰라서.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특히 알아야 돼요. 정집에 가서 애들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제대로 되지 않은 무당들, 상술 부리는 무당들은 애 가지고 돈을 벌거든요. 애 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본인 애들이 뭐가 안 풀리면 국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애가 있죠. 잘못되면 무조건 구슬하거든요. 네. 본인이 그게 작은 돈이 아니고 피해액이 1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갖다가 네. 한 무당 무당이라기 쓰기도 좀 그렇다. 그런 사람은 그런 년한테 점을 보고 이용을 당하고 물론 굿이라는 게 하고 나면 거의 성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굿이에요. 근데 그는 지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는 굿은 성불 자체도 볼 수가 없는 짓이고 무조건 그런 여자는 진짜 갈봐야 돼요. 내가 이제 내가 누군지는 나는 들었으니까 알잖아. 나 이름 진짜 말하고 싶은데 이름 말하고 내 그냥 명예훼손 그 벌금 내 뿔까? 나 진짜 이름 얘기하고 그 무당년 이름 얘기하고 나 진짜 벌금 내 개인 채널에서 이름 얘기하고 욕에 불난다. 나 개인 우리 용산에 또 민폐 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일단 이분이 고소를 해놨어. 고소를. 나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무당년은 이 사람은 그 돈이 천금 같은 돈이고 지 자식 살리려고 지 부모 살리려고 그 여자 말 믿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돈 돌려줘도 돼. 왜? 이 사람은 그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여자 때문에 이혼 파탄에 이르고 오만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주면 되지.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무당들도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선생님 굳했는데 왜 잘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봤는데 정말 내가 봐도 이게 안 됐다 싶으면 계좌번호 주세요. 나 돈 다 돌려줍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빼고. 내가 국값이 900이면 900만원 그대로 다 돌려줘요. 다른 선생님들 임금에 그냥 내가 돈 썼다고 그냥 돌려줍니다. 무당들 그래야 된다고요. 무당들. 본인은 네. 내 새끼 때문에 그러고 둘이 뭉실한 점 같은 거 보는 사람들한테는 구상은 절대 안 돼요. 네. 저는 이래서 무당이 정말 열심히 가는 무당들도 참 많은데 그런 무당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듣거든요. 아무튼 저도 이 괴롭힐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도 이걸 나도 내 성격이 있는 놈이라 네. 내가 이거 한번 열고 나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집요하게 괴롭힐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거를 볼 수도 있어요. 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들어본여나 찾아온나 진짜 이제 같은 무당끼리 이제 무당판에서 진짜 이건 선생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더럽었냐. 남편하고 왜 이혼하라고 시켰을까? 왜? 네? 남편하고 왜 이혼하라고 시켰는지 이해 못하겠네. 왜냐하면 네. 두 사람이 같이 지 말을 따라 들으면 이혼 안 시키죠. 뭔가 남편이 지 말을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본인을 옆에서 빼먹어야 되고 써먹어야 되니까. 네. 세뇌를 시키려면 옆에 그 남편이란 사람이 지 말 안 듣는 남편이란 사람이 없애야겠지.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당들 있죠. 무당은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이 본인 애들 인생 다 책임지고 살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무당 말 너무 믿지 마세요.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만 진짜 믿지 마세요.
그렇게 남의 인생을 잘 알면 자기 인생을 잘 알았으면 시작 무당되겠나, 막말로. 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모르고 업장을 닦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 팔짱 무당이 된 건데, 지 인생, 지 앞가림도 모르는 게, 지 인생이 이렇게 고소당할 거 알 것 같았으면 본인한테 그렇게 그치. 큰 돈을 받고 무당을 했겠어요? 맞아요. 지가 관제가 들어오는 거, 지가 지 걸 알면은 그게 있는 짓을 했겠냐고요. 아, 막 진짜 끓는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어떻게 돼? 절대 엄마, 아빠들 점 보러 갈 때 애들 사주 절대 보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상술 부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애 점부터 보랍니다. 애 사주 안 여도요. 이 말합니다. 온 사람 엄마, 아빠 점이나 봐주면 되지. 돈 벌려는 연놈들은 애 몇 살이고 애 이야기 제가 꺼내요. 그런데 점집 가지도 마요. 아무튼 토탈 얼마 했어요? 토탈 피해 금액이요? 네. 고소장에 적은 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다 이유가 있게 구조를 했나 그러면? 이유를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어떤 돼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내버려. 그러니까 남편이랑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하게 해주겠다 해서 대응 구슬 했는데 결론은 니네는 안 맞으니까 이혼해야 된다. 자, 쟤랑 같이 살면 눈물 나겠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사기꾼 무당의 정형적인 수법이에요. 한 사람이 한 무당한테 구슬 여러 번 했을 때는 첫 스타트가 애기 구십니다. 네. 애기 가지고 긁어 넘어졌죠. 네. 첫 번째 스타트가. 네,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상 건들면서 조상 구다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이 들어왔으니까 운 맞아야 된다고. 네. 맞아요. 정형적인 사기꾼이지. 무당 아니에요. 무당 아니에요. 어? 진짜 무당 아닙니다. 와. 그분이 농심하고 싶은 거. 어? 아마 얘기하고 싶겠는데. 일단 고소했으니까 이제 결과 보고. 어디서 쉬었고 심나면 처먹겠지 뭐. 그러니까. 고소했으니까 일단 결과를 보고 나중에 이거를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밝히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독자분들이 좀 알고서 좀 이런 데는 안 그렇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거를 찍는 거니까 맞아요.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재판이 끝나면 한 번 더 오셔갖고 네네. 또 이야기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절대 뭐 용사장이나 저나 오지랖이 넓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힘든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열심히 맞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가는 그런 무당들이 더 욕을 들어요. 잘 오셨어요. 재판 감사합니다. 결과 잘 보시고 네. 재판 결과가 좋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네. 본인한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나쁘게 당하면 네.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받아들일게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년아 잘 봐라. 내가 전직이 있지. 옛날에 돈 많이 받으러 댕겼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불쌍한 돈 받아줄 테니까 니 제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합의 잘 봐가지고 돈 다 주라. 진짜다. 농담 아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요.